시작하는 이 행사는 대한민국의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개막이 될 수도 있고 대구시가 섬유로 일어난 도시인데 섬유가 쇠퇴하면서 주된 산업이 없어지고 앵커 기업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대구가 대한민국의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새로운 중심지로 다시 출발하는 그런 행사라고 저는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와주셨고 그리고 많은 해외 기업들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는 UAM 산업으로 새롭게 이동수단이 재편되는 시대가 곧 올 겁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대비해서 한국이 주도하고 또 대구시가 주도하는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신 내외 기빈 여러분 그리고 양지모? 근데 정의선 대장은 왜 안 왔어?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여러분과 같이 한국의 미래 산업에 새로운 출발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용산에서도 대구의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어제 대통령께서도 직접 저에게 말씀도 하시고 또 이관섭 정책 기획수석인데 아마 그 양반이 정책 실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정책을 이관섭 실장이 하고 있는데 대구의 미래 모빌리티 산업은 자기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으니까 우리 거짓말하는지 참말하는지 대구 시민 250만과 함께 한번 기대해 봅니다. 오늘 여러분 와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아니면...